안녕하세요. 오피리아예요. 저는 위탁받면 시도한 지 지금 세 달 차 되고 있고요. 기존 제가 사입해서 버는 것 외에 부가적인 수익 또는 대량 등록을 통해서 아이템을 보는 눈을 키우고 싶었어요. 3개월 동안 제가 번 수익은 약 60만 원 정도인데요. 마켓별 판매 금액이 60만 원이라는 소리고 대략 여기서 10% 마진을 먹었다고 하면 저는 6만 원 정도를 3개월 동안 위탁판매로 번 거죠. 상품마다 마진 금액은 다르고 어떤 건 10%, 어떤 건 5%, 어떤 건 20%까지도 있기 때문에 평균치 잡을 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위탁 판매에 들인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 내외입니다. 주문 확인하고 발송하는 것 외에 거의 시간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어떤 아이템이 주문 들어왔나 보면 주문 건수가 이렇게 보여요. 아이템을 보는 눈이 없어도 관심 가는 거, 현재 시즌별 상품 등을 등록해 주문 오는 것들을 체크하면 유독 자주 나가고 많이 나가는 상품이 있어요. 저도 보면 제일 많이 팔린 게 열레권. 이런 상품은 대량 등록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다시 제목 및 상세 페이지 또는 이미지를 변경해서 좀 더 판매율을 올릴 수 있겠죠? 실제 제가 대량 등록을 했던 방법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요. 겨울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죠? 크리스마스를 검색해요. 그리고 상품이 나오면 50개씩 보기를 체크하고 저는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이는 마이박스 담기 여기에 태그를 입력하시고 마이박스 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피드고 전송기에 들어가서 마이박스를 클릭하면 방금 제가 체크해서 담았던 상품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전체 선택을 누르고 스피드고 전송기를 눌러주세요. 전송을 눌러주세요. 스피드고 전송을 누르기 전에 화면은 각 오픈 쇼핑몰의 판매율을 정하는데요. 저는 1.3배를 해서 상품을 등록했습니다. 대량 등록 시 상품가의 1.3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입점한 오픈 마켓에 전송이 완료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발생.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스피드고 전송기에서 나오는 순 마진율만 보고 제가 돈을 번 줄 알았어요. 대량 등록 후 상품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었어요. 아, 대량 등록이 진짜 하루살이 같은 작업이네. 이렇게 깨달았죠. 실제 제가 상품을 팔아서 얼마를 버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도매매를 통해서 주문을 확인해요. 와, 주문 들어왔다. 주문 공급가가 4,000원, 마켓 판매가가 8,150원. 4,150원 번 거 아니야? 마진이 두 배인가? 생각했다면 오산이에요. 도매매 올려진 상품은 4,000원이고 여기에 택배비 3,000원이 있어요. 그럼 내가 주문할 때 내가 산 가격은 7,000원입니다. 그러나 위탁 판매로 상품을 올렸을 때 저는 8,150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물건 하나를 판매했을 때 제게 남는 금액은 1,150원입니다. 오, 그래도 이 물건은 저에게 마진이 10% 정도 남는 상품이네요. 다른 물건도 볼게요. 역시나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 물건은 직접 상품을 공개했는데 싸게 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오히려 도매매가 더 비싼 듯 합니다. 1310원의 상품을 4680원에 저는 등록되었고요. 역시나 나 좀 많이 버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내가 구입하는 가격은 1310원 더하기 택배비 3000원을 하면 4310원에 구입하는 거예요. 제가 등록한 판매 페이지에 얼마에 올렸나 보니 4,700원에 등록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약 400원 정도를 버는 거죠. 4,000원에 10%니까 400원.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또 다음 물건. 위탁 판매에 내가 언제 이런 물건을 올렸나 했는데 주문 들어온 거 보고 알았어요. 1,500원이 도매가고 4,940원이 제가 판매하는 가격이에요. 들어가 보면 1,500원에 택배비 3,000원을 부과하면 약 4,500원에 판매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저는 4,500원에 이 물건을 구입해서 4,940원에 판매하는 거니까 440원 정도 벌었어요. 역시나 10% 수익률 남아요. 근데 간혹 이런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은 오히려 백마진을 봤어요. 200원인 상품이 3,260원에 등록되었고요. 도매매 기준 3,200원에 제가 주문을 합니다. 저는 3,260원에 이 상품을 보내줘요. 그럼 저에게 60원이 떨어져요. 이래서 장사가 될까요? 이게 많이 팔린다고 저에게 진짜 이익이 남을까요? 그리고 진짜 바보 같은 게 수수료 계산을 안 했더라고요. 쿠팡에서 정산되는 금액은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는데 생각해보면 몇 개의 마진 좋은 상품이 있더라도 나에게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들어온들 10% 마진이 남는다 해도 수수료가 빠지고 나면 오히려 백마진. 내가 왜
위탁 판매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3개월 동안 대량 등록을 통해 어떤 아이템이 나가고 어떻게 대량 등록하는지를 알았으니까 대량 등록 더 이상 하지 않고 지금은 나의 상품에 더 주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듭니다. 오늘은 백마진, 위탁 판매 시 꼭 요 부분 체크하셔서 물건 판매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